안녕하십니까. 이번 사투 뉴스 앵커를 맡은 연기 예술 계열 윤진호입니다. 서울 예술실용 전문학교 졸업을 앞둔 졸업생들이 졸업 발표회를 열었는데요. 2년 동안의 노력한 결실을 선보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각 계열별 졸업 발표회 소식입니다.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보석 예술 계열 졸업 전시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졸업 전시 오픈 준비부터 오픈식에 참여한 분들을 위해 학생들이 직접 핑거푸드를 만들었으며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작품들을 전시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보석협회에서 졸업 전시에 참여하여 우수한 작품들을 선발해 수상식을 진행하였습니다. 11월 19일에 열린 실용음악계열 졸업 작품전이 진행되었습니다. 신입생 때와는 다른 졸업생만의 분위기를 풍기며 자신만의 공연을 펼쳤습니다. 또 드럼, 피아노, 색소폰, 기타, 일렉 등 많은 악기들도 보컬과 함께 하나의 소리를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은 무대에 서서 관객들과 호흡하는 뮤지션으로 성장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번 패션 예술 계열 졸업 전시회는 클래시큐스 쇼오프, 모노신 그라운드, 데인저 두낫 엔터 등 6가지 주제로 나뉘어져 진행되었습니다. 각각의 주제에 맞게 학생들이 제작한 의상이 런웨이에 올랐습니다. 이 패션쇼는 신세계 톰보이, 동비건설, 하련산업, 아시아 모델협회 등 패션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광명 동굴에서 진행된 모델 연기 계열 이색 패션쇼를 보기 위해 졸업생들과 재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까지 패션쇼 좌석을 모두 채웠습니다. 모델 연기 계열 졸업생들은 이색적인 패션쇼를 선보이며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디지털 디자인 계열 학생들이 학기 중 학생들의 과제를 모아 과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패키지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웹툰 등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들이 전시되었습니다. 공연이 빛나는 밤에 공연 예술 계열 합동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간중간 화려한 퍼포먼스로 연출과 완벽함 뿐만 아니라 관객들이 지루할 틈을 주지 않는 연기까지 보여주었습니다. 또 청춘들의 고민과 희노애락을 보여주는 공연이었습니다. 방송 영상 계열에서 졸업 영상제 비주얼 밤을 개최하였습니다. 1부에서는 비경쟁 작품이 상영되었고, 2부에서는 경쟁 작품을 상영하였습니다. 실용음악, 실용무용 계열 학생들의 공연으로 더욱 빛나는 무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영상제 심사는 방송 영상 전공 교수가 맡았고, 엄정한 심사 끝에 최우수 작품상, 우수 작품상, 장려상을 선정하였습니다. 연기 예술 계열 학생들은 뮤지컬 명성황후와 갈매기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뮤지컬 명성황후는 20주년을 기념하여 역사의 아픔을 되짚어보자는 의미로 택하였습니다. 화려한 군무와 의상, 소품, 무대, 영상 등 모든 학생들의 정성과 노력이 담긴 공연이었습니다. 또 갈매기는 안토체험의 작품으로 일반 4년제 대학에서 졸업 공연으로 소화하는 작품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이번 공연이 모두 함께하는 모험이었지만 배우 스텝 모두가 하나하나 잘 소화했습니다. 실용무용 예술계열 학생들이 졸업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공연의 전반적인 내용을 구성하고 공연 순서 및 진행 과정에 필요한 영상과 조명을 기획했습니다. 또한 소라에게 상을 주는 시상식 테마로 재미있게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실용무용 계열 학생들은 오랜 시간 연습한 노래와 맞춰 무대를 보여주었는데요. 팝핑, 락핑, 힙합 등 장르를 넘나드는 공연으로 관객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았습니다. 우선 2년 동안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한 결실을 한 군데 모아서 볼수 있다는 게 너무 좋고, 앞으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나아가고 싶습니다. 되게 시원섭섭하고요. 계속 기억에 많이 남은 것 같아요. 학교 왔던 생활들이나 다른 사람들이랑 합주했던 거나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졸업 준비한 건데, 네, 되게 잘 마무리돼서 뿌듯하고, 네, 교수님 감사하고. 얘들아, 내가 지난 2년간 걸어온 길에 있어서 아, 정말 너희들한테 갈증점이 많다. 못 가르쳐서 갖고 같아서 미안합니다. 너네가 열심히 하고 꼭 모델로서 성공하길 바란다. 화이팅! 정말 이번에 졸업해서 정말 너무 감격스럽고요.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이 학교를 꼭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원섭섭하고요. 마무리 잘한 것 같아서 기분 좋고, 이제 1학년 학생들도 2학년들이 한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되게 오래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만큼 정말 잘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보통은 한 것 같아서 만족스러워요. 근데 어떤 점이 이제 약간 좀 연출적으로 약간 항상 트러블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뭐 공연 날에는 잘 끝마친 것 같아서 네. 다행인 것 같아요. 공연을 마치고 나서 되게 허무하기도 하고 뭔가 아쉽기도 하고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좀 더 열심히 했으면은 더 잘 나왔을 텐데 아쉽고 그래도 애들끼리 이렇게 잘하고 잘 맞춰서 정말 좋습니다.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준비했던 기간은 짧았지만 정말 밤늦게까지 저희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요 저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멋진 공연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많이 느낀 공연이었습니다. 내년에 들어올 신입생들에게 이렇게 전해줄 말씀이 있다면은 절대 환경을 탓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합심해서 자신의 무대를 마음껏 같이 꾸려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본교에서는 청춘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만남, 청춘 만남 릴레이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릴레이 특강 소식입니다. 다수의 연예인 스타일리스트였고 현재는 나인 비주얼 대표인 구동윤 스타일리스트와 함께 학생들에게 실무 이야기를 전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패션 예술 계열 실무에서의 고충과 그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컨셉 아티스트 노영섭 작가는 직접 시연을 보여주면서 디지털 디자인 계열 학생들에게 빛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며 일러스트에서 빛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그린 외국인으로 알려진 온린 쿠판이 한국에 들어와 본교에서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그려내는 과정에서 있었던 많은 어려움들과 그에 관한 에피소드들을 직접 학생들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댄서들 사이에서 일명 갓설진이라고 불릴 만큼 인정받고 있는 댄서 김설진 교수가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특강에서 김설진 교수는 기초부터 하나씩 알려주었고 춤을 추기 전에 몸을 푸는 과정에서도 김설진 교수만의 아주 특별한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보석 예술 계열에서는 예명지 교수를 통해 실무진을 직접 만나 현업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명지 교수는 자신이 주얼리에 대한 관심을 갖추게 된 계기와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전해주었습니다. 본교 학생들은 공모전 및 각종 대회에서 수상하였는데요. 대회 활동 소식입니다. 디지털 디자인 계열 학생들은 생태계의 소중함과 파괴되어가는 자연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표현하는 국제 생태 디자인 공모전에 참가했습니다. 포스터 우수상의 정예인, 일러스트레이션 장려상의 김아름, 캘리그라피 특선의 오아름, 일러스트레이션 특선의 최수임, 캘리그라피 2선의 이지혜 학생이 수상했습니다. 본교 웹툰 창작 전공 학생들이 2015 해양안전공모전에서 좋은 성과로 수상했습니다. 웹툰 부문 우수상에 이혜현, 정예인, 조재희 학생이 수상했습니다. 보석예술계열 학생들이 한국보석협회가 주최하는 공모전에서 수상했습니다. 수상 내역으로 동상 부문의 신송이, 장려사 부문의 남혜연, 김희주, 김보영, 김나영 등 많은 학생들이 수상하였습니다. 수상 작품들은 12월 9일에서 11일까지 서울 주얼리 지원센터 전시실에서 전시될 예정입니다. 보석예술계열 학생들이 기금속 장신구대전 신문 부문 공모에 참여하여 전원 수상을 하게 되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수상자로는 장려상의 명지혜, 김주아, 유혜인, 남예현, 특선의 오단 학생이 수상하였습니다. 호텔예술계열 임미라 교수, 패션예술계열 송은영 교수를 비롯하여 각 계열 교수들이 많은 활동을 하였는데요. 교수 활동 소식을 윤영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일보에서 푸드스타일리스트 전공의 취업 전망에 대해 본교 호텔예술계열 임미라 교수를 취재하였습니다. 임미라 교수는 푸드스타일리스트는 무엇에 관한 학과이며 이 학과에 대한 전망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패션예술계열 송은영 교수는 꾸러기 탐구 생활에 출연하여 아이들의 시선에 맞게 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시면서 궁금한 점들을 친절히 설명하였고 아리랑TV 인터뷰에서는 필파워에 대한 개념과 의미를 설명하며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연예술계열 김동현 교수는 핫하게 방영 중인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박보검의 바둑 상대 역으로 출연하였습니다. 박보검의 상대로 등장하여 존재감을 어필하며 연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인기를 끌었던 탑밴드 3 오디션 프로그램에 심사위원으로 출연하신 실용음악 계열 윤일상 교수는 본교 주얼리 디자인과 김보영 학생의 작품을 착용하고 방송에 출연하였습니다. 또한 윤일상 교수는 터보의 새 앨범 제작에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본교 학생들은 패션쇼, 대한민국 청소년 영화제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많은 활동을 하였는데요. 학생들의 활동 소식을 장소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생 패션 페스티벌 패션쇼가 경기도 섬유종합지원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렸습니다. 11개 대학이 참여하고 176벌의 의상이 런웨이에 올랐는데요. 그중 10벌 가까이를 본교 모델 연기 계열 학생들이 참여해 런웨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코리아 미 페스티벌에 모델 연기 계열 권송혁 학생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남자 모델 13인에 들어 런웨이에 올랐고 또 다른 7인의 학생은 이번 축제에 현장 진행 요원으로 행사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많은 연예인과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대한민국 세계 청소년 영화제에 윤병기 교수가 심사위원을 맡았고 본교 개그 전공과 실용 무용 전공 학생들도 함께 축하 무대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방송 영상 계열 어우철 학생의 출품작 이 길 위에 서다가 본선에 진출하는 쾌거를 얻었습니다. 9대 디자이너를 꿈꾸는 본교 공연예술계열 학생들이 강동 직업센터에 다녀왔습니다. 무대 디자이너가 하는 일과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관해 정리하며 학생들은 많은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망원시장에서 열린 재미있는 나눔 경매 행사에 본교 디지털, 패션, 보석학부 학생들이 참가하였습니다. 디지털 디자인 계열 학생들은 자신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시간을 통해 자신들의 커리어를 쌓고 패션, 보석 계열 학생들은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고 경매에 참가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12월 9일 학장실에서 방송 영상 전공 윤현식 최은주 학생이 학생 기자단 4기로 임명되었습니다. 학생 기자단은 교내외 행사를 직접 촬영하고 편집하여 본교의 소식을 전하는 사트 뉴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실용 무용 예술 계열 학생들이 베트남에서 멋진 무대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본교와 MOU를 맺은 탕농대학교의 27주년 행사에 참가하여 단독 공연으로는 총 6번의 무대에 올라 2천여 명의 관객 앞에서 멋진 공연을 펼쳤다고 합니다. IMK 국제 모델 대회에서 모델 연기 계열 김도경 학생이 본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이 대회는 세계 무대에 진출한 모델을 찾기 위한 대회로 300여 명의 모델들이 이번 대회에 지원했다고 합니다. 김도경 학생이 최종 25명의 본선 진출자에 선정됐고 본선 무대에서도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현재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 이동휘가 본교 패션 예술 계열 이준석 학생이 졸업 패션쇼에서 선보인 의상을 입고 화보 촬영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본교 디지털 디자인 계열 최어민 학생이 한양대 대학원에 합격하였습니다. 최어민 학생은 재학 기간 중 학생 조교와 사티스트를 역임하는 등 교내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본교에서 진행된 자격증 특강을 통해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여 짧은 시간 안에 학사 학위를 취득하여 대학원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용음악 계열 양나리 학생이 프로젝트 밴드 성모네의 홈리스 피처링에 참가하였습니다. 많은 지원자들 가운데 오디션을 통해 최종 합격한 본교 양나리 학생은 뮤직비디오 촬영과 피처링에 참가하여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본교에서는 학생들을 위하여 다양한 자격증 및 오디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격증 및 오디션 소식입니다. 11월 25일 피부 미용 전공 1, 2학년 재학생들이 두피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하기 위해 미용 기능 능력을 평가하는 두피 모발 관리사 2급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호텔 예술 계열 학생들이 바리스타 2급 실기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바리스타 실기 시험의 경우 기술도 중요하지만 위생 면에서도 신경 써야 해서 음료를 제조하는 데 있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야 하며 착용하는 의상까지 점수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12월 18일 반려동물과 학생들이 반려견 센터 취업 및 창업, 사료회사 등 기타 반려견 관련 산업 분야의 취업 또는 창업에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 관리사, 핸들러 자격증 필기 실험을 치렀습니다. 본교에서는 GOD 김태호가 소속되어 있는 소울샵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단독 오디션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노래, 춤 등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격 각 계열에서는 무대 기술 전시회 관람, 뮤지컬 현장 실습 등 다양한 현장 실습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장 실습 소식을 장소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연 예술 계열 학생들이 국제 음향 무대 조명 영상 산업전으로 현장 실습을 다녀왔습니다. 조명과 음향 등 무대에 관련된 장비들을 살펴보고 무대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최근 실무 현장에서 어떤 장비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공연 예술 계열 학생들이 복사골 문화센터 아트홀에서 열린 뮤지컬 식구를 찾아서 작품에서 조명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조명의 역할, 그리고 콘솔 작동법 등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석 예술계열 학생들이 대한상공회의소 국회의장에서 진행한 한국 주얼리 산업 전략 포럼에 참가하였습니다. 현장에서는 한국과 세계 주얼리 시장 보고 및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얼리 생산 및 판매 네트워크, 그리고 SJC의 현재와 미래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호텔 예술계열 커피 바리스타 전공 학생들이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 카페쇼에 참석하였습니다. 서울 카페쇼는 오랜 전통을 이어왔고 코엑스 1, 2층 총 4관에 전시하는 큰 규모의 전시회입니다. 부스뿐만 아니라 각종 경연대회, 세미나, 체험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뷰티 예술계열 학생들이 패션, 모델, 연기계열 학생들의 졸업 발표회에서 스타일리스트와 메이크업을 담당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공연 예술 계열 학생들이 비, G.O.D, 싸이 콘서트의 스텝으로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은 완성도 높은 무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해안 동물 계열, 보석 예술 계열 등 각 계열에서는 다양한 MOU를 체결하여 학생들의 취업을 돕고 있는데요. MOU 체결 소식입니다. 12월 24일 본교 해안 동물 계열과 반려동물훈련학교 ATS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보석예술계열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주얼리 협찬을 통해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미니아트 주얼리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공연예술계열에서는 마카오 대사관에서 주최하는 한국전통공간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본교와 MOU를 맺은 문화세포제작소가 주관하는 행사로 프레이드의 본교 학생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어느덧 찬바람이 가득 차게 만드는 겨울이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를 맞아 학생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투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